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LA에서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연한 그런 모임에서 캄보디아 선교사 생활을 하신 우리 제임스 하 선교사님을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캄보디아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공유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언제 가셨습니까? 2006년도 1월 달에 처음 갔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머무셨습니까? 거기에서 한 2주 스테이를 하다가 그때 제 인생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기에 여러 지방을 여행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단기 선교를 간 거네.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들까지, 그 다음에 학생으로부터 주지 스님, 승려들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이 아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아무런 호흡, 희망이 없다,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없다. 그리고 주지 스님이 우리 불교에도 소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분들 마음이 텅 비었구나.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고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유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1975년도에 있었던 킬링필드 말씀을 언뜻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게 75년이면 85년, 95년, 2005년, 2015년 45년 정도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놀랍게도 1975년 전까지, 1974년까지는 한국의 GDP에 캄보디아가 10배가 넘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놀랍죠? 그 우리가 4년까지. 1974년이면은 이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시작되기 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73년 정도에 남북한 경제력이 역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4년도에는 캄보디아 GDP가 그렇게 높았습니까? 2800 얼마고요. 대단하네요. 한국이 200 얼마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캄보디아 10배나 잘 살고, 그때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과 캄보디아가 너무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됐죠? 역전 정도가 아니죠. 지도자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1975년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폴폿이, 폴포트입니다. 폴폿. 폴포트. 폴폿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식인과 부자들, 그 사람들을 다 없애야지 된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뭐 수천만 명을 죽였죠. 캄보디아는 인구가 그 당시에 한 750만 명, 그 정도, 700만 명, 그 정도 되던 나라였는데, 250만에서 300만 명을, 죽였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이상을 죽였고, 그 죽이는 것들도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이 중국의 홍위병처럼 그 동네 어른들 다 알지 않습니까? 누가 배웠고, 누가 부자고, 총들 없고, 그러니까 농기구로, 낫, 곡괭이, 이런 걸로 그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한 겁니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 광경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걸 봤으니까 그 평생 잊혀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다 어른이 됐죠? 그런데 악몽을 꾸고 밤에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많은 병이 신경성 위장병입니다. 그 저희가 의료봉사를 갈 때는 항상 그런 약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합니다. 근데 놀랍네요. 그게 45년 전인데 그걸 이제 목격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소년기에 본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이 됐을 때까지 예. 문제가 발생하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갖게 된 거네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어떻게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50대까지는, 50살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좀 특수한 것이, 제가 아무런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라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헌신해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갖다가 섬기고 드릴 때 캄보디아 나라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지금 지도자가 문제구나. 그 당시에 폴폿을 따라다니던 훈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훈센. 그 당시에 뭐 예, 위조, 그럼요. 뭐 대위인가, 뭐그 당시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기 폴폿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아갖고서 지금까지 아마 그분의 학력이 초등학교 5년, 5학년? 뭐 배운 사람들은 다 죽였으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중고등학교를 경영하고, 대학을 경영을 하고, 나라를 경영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달하는 것은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자기를 섬기는 거. 그래서, 믿을 건 그것밖에 없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원조가 세계 각국에서 쏟아졌는데, 다 해먹구나. 예. 뭐 그냥 눈에 보이게 인프라 깔아놓은 것이, 인프라스트럭처 깔아놓은 게 없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해먹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상의 그 어드바이저라고, 보좌관이라고 해가지고서 명함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3,000명입니다. 3,000명. 그리고 그 나라를 돕기 위해 가지고서 장관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도와주겠다 하고 미팅을 하려고 하면은 뭐 3만 불을 내야지 미팅이 잡히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럼 상당히 어렵겠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건축이라든지 부동산, 그다음에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이제는 인건비가 비싸지고 그런 것들이 올라가,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캄보디아로 들어온 것들이 지금 많이 생겨서 그나마 좀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도 좀 하고, 제가 놀란 것은 관청서마다 CCTV가 이제 달려서 이 주는 거를 이제는 감시를 하더라고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도자가 근본적으로 변해야지 된다. 근데 지도자가 이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훈센도 이제 60대고, 이 사람도 병도 걸리고, 이제 은퇴를 해야지 되고, 그러면 차세대를 키워야지 돼요. 그래서 차세대를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15년, 20년을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그들이 캄보디아를 테이크오버하고 변화시킨다면, 캄보디아가 변화할 수 있다. 캄보디아가 국토가 꽤 넓죠. 캄보디아가 한반도. 남북한 합친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참 그런데 그렇게밖에 그리고 땅이 비옥할 거 아닙니까?
땅도 비옥하고 삼모작하고요. 삼모작인데. 예, 삼모작하고 그 다음에 비료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비료가. 예, 그리고 세상에. 예,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 지하 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착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손재주도 좋고. 도대체 못 살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도자. 비극적이네. 예, 지도자 문제입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사업체도 갖고 계시면서 또 그다음에 또 네. 선교 사역도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사업도 사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네, 그렇게 합니다. 이제 오가시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말 지도자의 부재라는 것이 또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의 존재라는 것이 사회나 민족을 완전히 몰락의 길로 이끌 수 있다. 그런 걸 많이 생각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 젊은이들의 머리에 박혀있는 여러 가지 기존 관념이라든지 그 현재 지도자들을 보고 배운 그런 것들을 통째로 뽑아가지고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의료봉사를 시작할 때는 6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수가 2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의사라든지 뭐 치과의사, 약사, 그다음에 간호사 뭐 이제 그런 사람들과 그다음에 의대생들이 한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 정도.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젊은 프로페셔널들 그런 사람들 다 젊은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훈련을 하고 키우면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 네트워킹을 해서 서로 돕고 끌어주고 그렇게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3개월마다 가서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내지 5번. 한번 가시면은? 가면은 2주. 2주 정도. 3주. 그렇게 이제 있다 옵니다. 그럼 캄보디아까지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여기서 한 19시간 정도 걸립니다. 19시간 정도. 네. 그럼 2주씩이면 1년에 한 8주 정도를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네, 2주, 3주 이렇게 있으니까요. 두 달 정도 캄보디아 예, 선교. 예.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LA에서 이제 한 모임에서 뭐 이렇게 방송 중에 이런 그 하 변호사님, 제임스 하 선교사님이 오늘 저 공병호 TV를 참 좋아하셔서 오늘 억수로 맛있는 그런 추어탕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대화 중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 이야기를 하시게 제가 기가 번쩍 뛰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겠다. 참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나라가 항상 발전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나라라는 것은 원래 항상 발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핀이나 캄보디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군에 속했고 74년까지 그게 다 지도자의 못남, 지도자의 오판, 지도자의 어떤 과욕 이런 부분이 빚어진 걸 보고 여러분께서도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깊게 가지고 예, 이 나라에서 이제 더 멋진 그 지도자가 예,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말씀 더 하시겠답니다. 예. 우리가 선교사하면 항상 거기에 가서 스테이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같이 하는 그러한 것만 저희들이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선교사의 개념도 조금 바뀌어야 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도 풀타임으로 그 푸놈펜이라고 하는 도시에 무료 안경점 시력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거기서 매일같이 오픈을 해서 1년에 한 2,000명 정도 어린아이들에게 무료로 시력검사 해주고 안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가지 않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또 그쪽으로 여행을 가서 그렇게 사람들 훈련을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줌 미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SNS, 페이스북에 계속 사진을 찍어서 가이드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매일같이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꼭 그쪽으로 가서 풀타임으로 해야만 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참 이렇게 제가 또 미국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분간 이제 미국을 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도 또 좋은 분들 뵈면은 이렇게 인터뷰 이름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